정국 씨가 방탄소년단의 막내 정국 씨가 김신님 좋아한다고 저 이 얘기 들었어요. 너무 감사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써놓은 곡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좀 되게 좋은 반응 보여주셔서 제가 조금 더 한 곡을 더 써보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따라와주고 살걷기 자, 오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제 그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한 이후에 그리고 또 클립이 나간 다음에 물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정국 씨라던가 B 씨가 또 제 노래에 대한 코멘트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정국 같은 경우에는 제 노래를 또 부른 적이 있더라고요. 이천동 그 길 아직도 지날 땐 마치 어제일처럼 선명해요. 그녀가 나를 사랑해 이렇게 아름다운 그녀가 나 사랑해 I believe in amazing on my corner. 매력 있고 또 그래서 앞에 퍼센트가 만들었던 노래 이외에 우리 BTS 정국이나 비나 지민이나 진 같은 우리 싱어들을 위한 발라드곡 아주 제 느낌에는 좀 전형적인 윤종신의 발라드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으니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 저랑 같이 작업을 함께 하고 있는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강하성이라고 합니다. 예, 강하성 씨입니다. 강하성 씨는 제 노래 너를 찾아서 끝무렵 여권 아닌가? 여권 편곡. 하여튼 편곡은 굉장히 많이 했고요. BTS 노래 좀 알아요? 잘 모르죠. 네, 잘 모르. 네. 사실 이 곡을 할 때는 BTS를 아느냐 모르느냐보다도 우리가 평소에 곡 짓는 스타일의 곡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보컬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법은 어렵지 않아. 숨을 호흡이 많이 뱉는 편이다. 그렇지? 되게 하이톤인데요. 되게 높은데. 중점 중음이 되게 좋아. 맥주 밸런스가 되게 좋지 않아 다들? 팀의 약간 비율이 다른 매력이 있네요. 얘는 또 다르다. 그치? 매력 있다 진도. 그 모음에서 그 창법을 쓰는구나. 기음이랑 섞어서 꺾는 거. 넷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 창법을 쓰는 친구인 것 같아. 내 이렇게 했는 거. 네 명이 다 선명하다. 그러네요. 그치? 메인 싱어로 그냥 다 해도 그냥 한 곡을 쓰고. 너무 재밌겠는데? 파악 됐어, 이제. 다 노래 잘하지 않니? 네. 너 몰랐지, 방탄이 노래 잘하는지. 그러니까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 쪽 뮤지션들이 보면 아이돌 목소리 하나하나 다 듣. 나도 이번에 하면서 자세히 들었더니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야. 네. 잘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괜히 좀 감탄했어. 그러네요. 그렇죠. 참고로 여러분 탈곡 탈곡기는
고객들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죠. 예. 뭐 전혀 뭐 대답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들을 위한 곡을 작업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 탈곡기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런 거 해야 돼. 하셨습니다. 네, 좋아요. 좋습니다. 제가 이제 공동 작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뭐 그 영수랑 하는 거 작업 보셨지만 그거랑은 좀 다르게 발라드는 좀 다른 느낌의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고 코드와 멜로디가 같이 이루어지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으로 갈까요? 일단 제가 이제 기타를 첫 그걸 안 물어봐요. 우리 참고로 광성 형처럼 곡을 되게 빨리 써요. 내 느낌이 한 시간에 나오지 않을까. 뭐 빨리 쓸 때는 네 빨리 쓰죠. 네, 빨리 쓴 곡이 좋아. 맞아. 빨리 나오는 게. 그래요? 가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그 너를 찾아서나 이런 것처럼 막 빅 스케일 노래들은 좀 아닌 것 같아. 피아노가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면 피아노가 좀 굵직하게 위주로 좀 묵직하게 가는데 드럼도 필요 없는 너무 하이 포지션 필요 없고 묵직하게 찍어주다가 나중에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어울리는 것 같아 목소리들이 그리고 처음에 고음으로 시작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치? 그 노래들이 보면 그러다가 뒤에서 빡 터뜨리는데 그치? 한번 라인을 좀 가볼까요? 사도 스타트도 나쁘고 근데 너무 저기 풍으로 막 어둡진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그제 우리 곡 쓰듯이 쓰자. 단순해야 되잖아요. 아니야, 난 그렇게 안 나가. 그런 사운드인데 너무 그러니까 나는 코드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무 보이싱 위주로 가는 거. 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벌스 낮게 좀 더 낮게 하고 중음 잠깐만 다시 해봐. 시작. 아까 첫은 뭐였지? 첫은 뭐였지? 이 나인음이었어. 괜찮은데요 거기는? 앞이 좋았던 것 같아. I believing in the rain. I can never let you go. 여기서 이제 고음 파트. We're living in the rapture. I'm living in the rapture.
이런 걸 어때요? 해봐봐. 이거 막 가사가 또 야 앞에 코드 해보자. 근데 이제 빌드업을 시킬 건지 아니면 마무리를 시킬 건지 마무리 시키고 확 터지는. 이래라 이 근데 이거 이 라인은 이거 지금 A B C 구조야. Even wasting many about you, I've been reading them to go so very loving random way. I love you, real. In the rain. 아, 이 오케스트라 느낌이네. 좋은데? 좋아, 좋아, 좋아. 파페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얘네들이랑 되게 멋있을 것 같아, 지금. 우선 이거 빨리 해볼까요? 코드만 먼저 가. 아니 길은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 목소리로 하면은 또 그러니까 되게 젊을 수 있지. 오히려 세련된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 친구 내가 어 내가 부르면 약간 올드한 느낌이 네. 나는데 젊은 친구들이 부르면 오히려 되게 그게 되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젊은이들의 기운을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금 우리가 하니까 조금 약간 무슨 이탈리안 크로스오버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 창법 때문에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 비처럼 했는데. 근데 이런 것도 젊은 친구들이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 되게 다를 수 있어요. 아니, 나는 분명히 이 친구들이 보면 다르게 불러. 네. 그러니까 이게 한번 더 해볼게. 세련되게 들을 수 있어요. 젊은이들은 다 잘 소화하는데, 그치? 반백성이신데. 아니, 이 곡을 나중에 우리가 세련되게 해줄 수 있어. 네. 한 대만 더 가볼까? 네, 이것도 이거 밑으로 지금도 좋아요. 지금도 나쁘지 않아. 아, 그게요 형 이게 약간 올드하게 들리는 이유가 도약 때문에 그래요. 짜라라라 이런 거 때문에 하지 말까? 그래서 약간 그것 때문에 내가 잠깐 그 코드 라인을 따라가니까 하는 거지. 클래시컬하게 좀 그게 이제 들 수 있어. 너도 잘 올라가. 아, 잠깐만. 앞에 애자지 아니야? 앞에 많이 높아? 젊은이 이거 안 올라간다? 지민이네 정국이가. 근데 이거 보컬 전공과 잘하면 되게 멋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BTS 같은 팀이 이런 완전 오케스트라로 하는 거를 한번 해보면 되게 멋있어. 팀백이 확 가고 이 친구들은 나 멋있다고 봐. Being at the end of my mind had a decade of my 아 잠깐만 조금 예쁘게 갈까? I made a rain
to go. You made a way to go. I made it rain. You made it go to get away. 지금 멜로디 외우니? 나 지금 멜로디 되게 좋았던 것 같아. 한방 흐름이 이런 게 좋은 건데. 지금 한 방에 나왔거든? 그리고 이게 쉬운 거야. 따라와가지고. 한 걷기. 여러분, 구독, 좋아요.